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생활의 꿀팁, 마늘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하고 절친인 지인분께서 마늘 농사 지으셔가지고 흰마늘, 육종마늘을 이렇게 한 박스 크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늘을 가지고 이제 김장철까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관을 잘해야 되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큰 통마늘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체를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관하실 때 마늘 여기 꼭지 요거는 따시면 안 됩니다. 드실 때 따야 되거든요. 요걸 미리 따면은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드실 때 요거를 손질해 주세요. 당장 드실 것만 이렇게 까가지고 통에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드실 용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밑에 신문지 까시면 되는데 요즘 신문지 없는 집이 많으니까 키친타월을 준비해서 이렇게 밑에 깔아주세요. 거기에 마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통에 깔릴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다시 키친타월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분도 안 날아가고 썩지도 안 하고 드실 때까지 마늘을 싱싱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쫙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겹겹이 키친타월을 올려주세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위에 키친타월 덮어서 뚜껑을 딱 덮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흰마늘이라서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도 많거든요. 수분 안 날아가고 썩지 않게끔 보관법 까지 않은 마늘도 알려드릴게요. 안깐 마늘은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키친타월을 아래쪽에 깔아주세요. 너무 많이 포개지지 않도록 밑에 살짝 까는 수준으로 해주시고요. 키친타월을 깔고 겹겹이 이렇게 깔아주세요. 흰마늘이 돼가지고 굉장히 수분도 많고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드실 때까지 썩지도 안 하고 촉촉한 마늘을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덮어주세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하셔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덮어서 이렇게 해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드실 때까지 하나도 안 썩고 촉촉한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깐 마늘하고 까지 않은 마늘 보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의 꿀팁이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